저도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. 저도 예전에 비해서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그냥 자고 그냥 밥 먹고 쉬는 공간뿐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일들을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집이라는 공간이 금방금방 더러워지고 스스로 좀 쾌적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일 같아서 좀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쉼과 휴식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공간이 이제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최대한 돼지우리가 되지 않도록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여기저기 신경 써서 들여다보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저도 더 돼지우리가 되지 않게 청소를 더 힘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